이번 앨범을 네 글자로 표현해보자면 역대급인? 완전 대박. 저희 최종규이만큼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타이틀곡은 어떨 때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? 기분 좋을 때. 기분이 좋을 때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. 다들 좀 기분 좋게 흥얼거리시잖아요. 뭔가 그럴 때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뭔가 파이팅을 하고 싶을 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활동으로 듣고 싶은 수식어는 핑크 찰떡. 색깔을 찾은 엔하이픈. 이 친구들 이온 음료 광고감이네. 아, 너무 어색하다. 가장 자신 있는 타이틀곡 안무는 이번 앨범에서 추천하고 싶은 곡은 Attention Please입니다.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한 번도 안 한 그런 스타일의 곡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들려주고 싶습니다. 이미 이제 컴백쇼를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몰랐어라는 곡이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.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섹시? 섹시한 컨셉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레트로입니다. 다크한 분위기 해보고 싶습니다. 핏 다크.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감입니다.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말이 있다면 부모님이 항상 말해주는 건데 너는 뭘 해도 잘할 거다. 내 아들이니까. 감사합니다, 엄마. 니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마이클 잭슨. 제이가 가장 제이다워지는 순간은 멤버들이랑 숙소에 있을 때 가장 저다워지는 것 같습니다. 요즘 내게 가장 필요한 말,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. 최고, 잘한다, 짱.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인가요? 저희 엔하이픈을 만들게 된 데뷔조 결성의 날이 그리고 데뷔하게 된 날,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. 타이틀곡 엔딩 요정이 된다면 보여주고 싶은 표정은 좀 잘생긴 각도로. 형 숨이 좀 찰래나?